3, 2, 1, 4. You raise me up.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쌈쿠레가 더 연꽃이 됐어. 엄청 푸짐하긴 하네요, 진짜. 문어에, 전복에. 단풍가리비라 불리는 홍가리비부터 문어의 백합, 전복까지 양과 질로 압도하네요. 조개들이 입을 한껏 벌리니 진짜 연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해산물은 참 풍성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야채도 풍성하니 밑에 깔린 게 많네요. 왜 연꽃이라고 하지 않나요? 문어랑 키조개 먼저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나중에 이 키조개를 잘라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선생님. 키조개는 살짝 익힌 상태래 부드럽지. 좀 더 익히면 이게 질겨지니까 얼른 먹읍시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네. 키조개가. 신분이 상당히 높은 조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은한 맛을 가지고 있고. 키조개가 확실히 두툼하고 이 씹는 감이 있네. 이게 문어를 뒤집어 깠네. 어우, 이게 연꽃이다. 선생님, 이거냐, 숭덩숭덩이. 문어 살이 아주 부들부들하네요. 아, 문어 먹으면 문어 맛있는데? 인내 끝에 달다, 약간. 그걸 문어가 보여줬어요. 어, 너무 맛있어, 가리비. 다른 조개에 비해서 얘는 물을 머금고 있어. 탱글탱글하면서, 그죠? 지금 또 가리비 철 아닌가요? 홍합도 이거 저기 봄철에는 먹으면 안 돼요. 아, 홍합을요? 가을부터 이게 맛있는데, 지금 맛있을 때. 찬바람 불 때 더욱 생각나는 조개찜. 어찌나 양이 많은지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실컷 맛봅니다. 홍현희 씨는 우삼겹과 재미난 조합으로 즐기시더군요. 어머, 아쉽다. 우삼겹 없어요. 조개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 섭섭하죠. 백합이랑 가리비는 참 달큼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요? 다른 거고 나중에 이건 좀 찝찝한 맛이 있네. 네. 이게 뭐 동죽인가요, 선생님? 응? 조개 이름이 있는데 이거? 이게 동죽이야, 백합이야? 동죽? 상합입니다. 응? 상합. 상합? 상합. 상합 같은 경우는 조개 알이 좀 크고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다 다른 해산물인데 12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렇게 각자 맛을 뽐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전부 해산물은 삶는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거든요. 와, 예술이에요. 이거 국수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국물 맛있죠, 선생님? 여러 가지 조개가 섞인 데다가 그 기름진 맛이 쫙 퍼졌잖아. 이게 다 얘네들이 조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